쓰지 않던 가구들이 다 모여있던 그 방이었는데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간치유 대표 윤주유입니다. 오늘은 공간치유의 공간정리 스타일링 리뷰 중에서 공간 재구성을 아주 많이 하셨던 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재구성은요, 저희가 이제 공간을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 다시 가구를 재배치하고 예쁜 소품을 통해서 공간을 더 아름답게 꾸며 드리는 작업인데요. 오늘은 예쁜 가구를 가지고 계신 덱입니다. 너무나 근사한 그림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셨던 고객님이세요. 지금 거실을 보시면 그 멋진 가구들이 빛이 안 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 멋진 가구 그림들이 뒤섞여서 수납 가구인지 어떤 가구인지도 분별이 안 되고 가구 사이에 이 멋진 그림들이 막 껴있죠. 지금 이 따님 방을 보시면 아까 보셨던 공예 가구가 비슷하게 책상으로 이렇게 있지요. 이렇게 같은 멋진 공예 가구들이요 방마다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가구를 배치할 때요, 같은 종류의 가구를 모아서 하면은 훨씬 더 통일감 있고 깨끗합니다. 그렇지만 포인트로 놓여져야 될 가구들은요, 굳이 같이 모으지 않고 조금 언밸런스 하거나 또 다른 곳 한 켠에다가 딱 배치해서 포인트를 줘도 훨씬 더 근사하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세컨 거실이 있으셨어요. 지금 피아노가 있는데요. 피아노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계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피아노를 배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비우시고 이 자리에 무엇을 놓으면 좋겠냐는 질문을 하셔서 이 방이요, 지금 무슨 기능을 하는 방이 아니지만 그림도 많고 또 예쁜 소품들도 많으셨기 때문에 정말 여기야말로 갤러리 같은 공간, 전시회장 같은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 방 보실게요. 아들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한 켠의 오른쪽에 있는 가구가 공예 가구죠. 이런 작품 가구가 다 뿔뿔이 딸 방에 하나 아들 방에 하나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구는 사실 아들 방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가구죠. 그래서 이제 다른 방에다 배치를 해서 가구도 빛나고 아들 방도 더 어울리게 그렇게 재구성을 하겠습니다. 또 보시면 여기 이제 안마 의자는 어느 덱이나 다 있습니다만 잘 쓰시면 다행인데요.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 방에 갔다 저 방에 갔다가 찬밥 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 봐도 지금 약간 찬밥 신세죠. 아드님 여기 앉아서 안마를 하실 일은 별로 없으실 것 같이 보이죠. 제대로 이 의자를 쓰실 분 방에다가 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방 이제 보시겠습니다. 안방을 보시면 네, 지금 널찍한 방인데요. 여기에 이제 TV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아까 거실에 그 TV 뒤쪽에 그림이 멋있게 있었는데 TV 때문에 그림도 빛나지 않고요. 굉장히 배치가 어울리지 않았죠. 이 장롱이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같이 이동을 하면서 다시 구성을 해서 TV가 안방으로 이동됐습니다. 그 다음 주방 한번 보실게요. 그 식탁 옆에 이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같은 그 가구를 디자인하셨던 디자이너 분께서 멋지게 만들어주신 스탠드 조명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드 조명, 이 빛나는 이 멋진 작품이 지금 어색하죠? 덩그러니 가운데 이렇게 놓여져 있고 뒤에 배경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작품이 멋지다 보다는 약간 산만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이 스탠드 뒤에 보시면요, 책장하고 그 또 소품을 넣는 장식장 보이시죠? 이게 뒤편이 이제 거실이잖아요. 아까 이제 거실 여기 보시면 한쪽에 있죠. 그쵸? 한쪽에 책장을 두시면서 파티션처럼 여기를 가리셨어요. 이 파티션을 과감하게 비우고요, 여기를 환하게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방 마지막으로 보실게요. 자, 이 방이 사용하지 않고 계신 그야말로 창고 같은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랫동안 쓰지 않고 있던 가구들과 여러가지 소품들을 이제 이 방에 넣어 두시고 아무도 이 방을 사용하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내분께서 책을 상당히 많이 보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아내분의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 같은 방에 아내분의 멋진 서재방, 아, 이 댁에서 보이는 이게 뷰예요. 너무 멋지죠. 정리하다 한번 바라보고 정리하다 보고 이러면서 진짜 힐링하면서
정리해드리고 왔는데요. 저희 이제 마스터님들께서 이제 분주하게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정리도 하고 계시고 또 가구도 이동했고요. 저희 이제 항상 공간 재구성할 때요, 가구를 재배치하시고 이동해 주시고 다양한 시공을 해주시는 분들이세요. 액자 레일을 설치해서 가지고 계신 이제 그림들을 다시 멋지게 걸어드리고 있는데요. 필름이라고 하죠. 시트지를 붙여드려야 될 경우도 있고 조명을 이동해서 교체해드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저희 전문적인 분들이 함께 동행하셔서 해드리고 계세요. 제가 이거는 가구 손잡이를 교체하고 있는 건데요. 이 정도는 저와 마스터님들께서 모두 그냥 다들 눈 감고도 하십니다. 네, 이 정도는 시공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 가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소장하고 계셨던 가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잡이가 너무 유아틱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 가구를 버리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직도 사용하시기 충분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손잡이만 좀 유아틱한 거에서 벗어나게 다시 깔끔하게 교체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거 보시는 거는요, 가구가 이렇게 장식품이 많았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소품들, 장식품을 이렇게 잘 놓아두시는 그런 장식장입니다. 그 안에 너무나 예쁜 피규어들, 뭐 장식들이 가득 있었는데요. 이게 좀 어두워서 장식장 안에 있는 소품들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럴 때요, 가구 안에다가 간접등 설치하시면요, 이게 센서예요. 문을 열고 움직이면 딱 켜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설치해 두시면요, 예쁘게 그 안에 있는 소품들을 잘 보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아주 손쉽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공간 재구성하고 그리고 가구 재배치 정리를 마치고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거실 보실게요. 네, 아까 보셨던 거실입니다. TV가 이제 이동됐어요. TV가 사라지고 이제 아까 가려져 있던 TV에 가려져 있던 멋진 그림이 잘 보이게 하늘에 딱 눈에 띄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양쪽에 세워져 있던 예쁜 공예 가구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됐습니다. 그래서 가구도 그림도 모두 다 빛나지 않았는데 이제 그림만 여기 거실의 주인공이 됐죠. 그리고 잘 어울리는 소파를 그대로 배치를 했는데요. 고객님께서 이 액자가 좀 너무 무거우니까 불안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 있던 예쁜 협탁을 가지고 와서 밑에 좀 받쳐드리고요. 네, 아까 식탁 옆에 있던 멋있는 작품 스탠드입니다. 이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코너에다가 딱 세워놓으니까 들어왔을 때 딱 보여서 멋진 작품이 보이네라고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는 막 이동하고 다니실 때 굉장히 좀 불편한 공간을 만들어줬었잖아요. 근데 한켠에 놓았기 때문에요, 이 스탠드가 한마디로 다니면서 걸리적거린다 이런 느낌 받지 않도록 잘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딱 들어왔을 때 거실의 앞에 부분을 막고 있던 소파가요, 들어갔을 때 딱 막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한 느낌을 주지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좀 트이게 놔두고 이동을 해서 방향을 틀었더니 훨씬 더 거실이 넓은 느낌이 나고요. 아주 작은 거 하나지만 러그를 깔아서 두었더니 훨씬 더 아늑한 공간으로 거실이 바뀌었지요. 아까 파티션용 네, 책장이 다른 방으로 가고요. 지금 이게 보이시는 게 뭐냐면 좀 전에 TV를 올려놓았던 TV장이에요. 사실 이게 굉장히 튼튼한 가구이기 때문에 높이가 딱 벤치 의자로 사용하기 좋아 보였어요. 이 가운데 아직도 고객님은 거실과 주방을 조금은 분리된 느낌을 갖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 벤치 의자를 넣어서 분리감도 주고요. 그리고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환하게 트여서 어두웠던 공간을 좀 환하게 밝혀주고, 제가 지금 이 가구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게요, 방석이에요, 방석. 이런 거 하나씩 이렇게 놓아주시면 그냥 딱 봐도 벤치처럼 보이시지요. 네, 작은 소품으로요, 가구가 벤치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책을 예쁘게 이렇게 수납을 해 놓으시면요, 앉아서 이렇게 책도 꺼내서 보시고요, 보기에도 예쁘죠. 아까 분명히 TV장이었지만 이제 벤치로 이렇게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따님방 보실게요. 따님방에요, 아까 처음에 전 보시면 침대 하단이 없이 매트리스만 사용하다 보니까요, 좀 너무 낮고요, 좀 균형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던 창고방에 있던 침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침대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제대로 침대처럼 이렇게 따님 방에다가 안정적으로 침대를 배치해 드리고 그 쓰던 책상 위에요. 너무나 책상 소품과 막 책들이 많아갖고 되게 산만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싹 단정하게 치우고요. 이 따님 방 옆에 있는 이 책장 있었잖아요. 이 책장이요 너무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정리를 하기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도리어 굉장히 산만하고 지저분한 느낌을 주어서 이 책장을 치우고요. 예쁘게 화장도 하시고 소품도 다 넣어둘 수 있도록 이렇게 가구를 다시 만들어 드렸어요.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하나처럼 보이시는데요. 하나가 아니라 막 흩어져 있던 조각조각의 가구들 다 모아다가요. 모듈처럼 이렇게 맞춰갖고 화장대처럼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더니 따님이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안방 보시겠습니다. TV가 이제 안방으로 이동됐어요. 이 안방을 사용하시고 계신 남편분께서 TV를 가장 많이 보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안방에 TV를 딱 놓아드리고요. 아까 안마의자, 네, 아들 방에 있던 안마의자가 이제 제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TV 보시면서 네, 안마의자 앉으셔서 휴식하시면 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결국 남편분께서 휴식할 수 있는 힐링 존이 된 거죠. 힐링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장도 안에 깨끗하게 정리해서 깔끔하고 아늑한 방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아드님 막 먼저 보셔야 돼요. 아까 이제 여기에 있던 아드님 방에 어울리지 않았던 공예 가구가요. 이제 아내의 방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지금 왼쪽에 보이는 책장이요. 아까 거실과 주방 사이에 있던 파티션용 책장이에요. 여기 아들 방에 갖고 와서 좋아하는 만화책이나 여러 가지 책들을 놓아주고요. 아드님이 좋아하는 휴게어들을 이렇게 장식장 하나로 옮겨와서 잘 배치해드려서요. 여기도 이제 아드님이 상당히 만족하시는 공간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내분의 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까 창고형으로 쓰지 않던 가구들이 다 모여있던 그 방이었는데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너무 예쁘죠? 모든 가족분들이 이 방을 가장 좋아하셨어요. 거실에 있던 양쪽에 서 있던 높은 장식장 기억나시죠? 네, 책장으로 쓰고 있던 장이 여기 그대로 옮겨졌고요. 각 방마다 흩어져 있던 아내분께서 좋아하시는 공예 가구로 모아서 책도 보시고 또 여러 가지 뭐 필요하신 공간으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아내분의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그림 두 개도요. 아내분이 가지고 계신 그림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그림 두 개를 선정해서 저희가 이렇게 딱 배치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아내분의 책을 모아서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요. 책이 이렇게 레인보우처럼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근데 이분 댁은요. 이 공예 가구가 색감이 있잖아요. 단청 가구라고 하죠. 단청이 예쁘게 그려져 있는 가구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파티션용 책 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약간 이 가구에 어울리지 않는 다른 가구라서 좀 화이트를 책을 넣어서 묻히도록 네, 이렇게 해드리고 양쪽에 단청 가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거기 단청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레인보우로 배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예쁘다고 책을 보시는 게 아니고 꺼내서 읽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장식만 하고 싶다고 하실 정도로 만족해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책을 정리해 드릴 때요. 뭐 그라데이션으로 해드리기도 하고 뭐 소설은 소설책 뭐 무슨 뭐 자기 개발서 책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해 드릴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을 해 드립니다. 그 사용하시는 분의 취향에 맞춰서 또 때로는 그 책에 가지고 계신 종류와 수에 맞춰서 해 드려요. 이제 정리 수납이라는 게요. 예전에는 가지런히 물건을 넣는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인테리어예요. 정리가 인테리어고요. 수납이 인테리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쁜 수납 도구를 가지고 근사하게 정리해 놓고 우리 집 너무 예뻐요라고 할 때 모두가 찬사를 보내죠. 네, 이제 정리라는 게요. 예전처럼 그냥 뭐 이렇게 잘 정리해 두고 네, 뭐 재활용품 잘 활용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에 더 확장된 의미로요. 정리된 그 자체가 아름다운 인테리어가 됩니다. 책만 이렇게 잘 예쁘게 근사하게 정리해놔도요. 팬트리만 근사하게 정리해놔도요. 우리 집의 인테리어가 살아납니다. 네, 주방은요. 저희가 아까 갖고 계셨던 예쁜 작품 스탠드는 아까 거실로 옮긴 거 보셨죠?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바꿔드렸어요.
다니시기가 좀 이제 편리해지셨죠. 이렇게 좀 다니는 통로가 넓어졌죠. 저쪽에 보시면 이제 윈도우 시트가 있죠. 그 창가에 있는 소파가 있기 때문에요. 나란히 보다는요. 이렇게 T자로 놓아서 다 이렇게 구도적으로도 또 배치가 잘 되어 보일 수 있도록 식탁을 방향을 돌렸더니요. 훨씬 통로도 넓어 보이고요. 더 안정감 있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요. 피아노가요. 이제 비워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요. 장식장을 놓아드렸어요. 고객님 댁에 이렇게 예쁜 소품들이 많습니다. 정말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자, 이런 장식품들 다 모으고 장식장을 두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네, 가구 안쪽에다가 간접 등을 설치해서 환하게 소품들이 다 보일 수 있도록 배치를 해서요. 갖고 계신 멋진 도자기 그림들을 싹 배치해서요. 이 공간이 마치 박람회장에 온 것처럼 갤러리에 온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공간 재구성된 전후 사진 보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